사랑하는 메가스토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아, 요즘에 선생님한테 상담을 정말들 많이 오시더라고. 상담하러 많이 와가지고 뭐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 힘들고 하면서 상담들을 많이 하길래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명쾌한 좀 답변을 드릴게. 이런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 쌤, 지금 4월 달이 이제 돼가는데 내 친구들 보니까 벌써 개념 다 끝냈고 막 기출문제 분석 막 그것도 킬러 문제 막 이런 거 막 하고 있고 근데 쌤 저는요 지금 겨울부터 뭘 막 해왔는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 이것도 저것도 못 끝냈어요. 그 지금 이제 어떡하죠? 지금부터 개념하면 늦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개념과 기출을 같이 엮어가지고 막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또는 N수생이라면 쌤 제가 N수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3 애들도 그렇고 N수를 좀 일찍 한 애들은 벌써 뭔가 다 끝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념 막 하나씩 꼼꼼하게 볼래니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먼저 얘기할게. 절대 늦지 않았어요. 아직 200일도 넘게 남았어. 200일도 넘게 남은 시간 진짜 많이 남은 시간이야. N수생들은 알 거야. 200 며칠이 무진장 많이 남았다는 시간인 거를. 절대로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 없고 시간 적게 남지 않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서 점수 올리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일단 조급함을 조금 버리자. 막 조급하게 헛헛하지 않은 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왜 조급해질까를 생각해 보면 애들이랑 상담해 보면 다 이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6등급이야. 6등급이라고 할게요. 근데 목표가 100점이야. 목표가 1등급이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현재 수학이 6등급인데 근데 목표가 연대야. 목표가 고대야. 연고대를 가야 돼. 서울대를 가야 돼. 의대를 가야 돼. 한의대를 가야 돼. 교대를 가야 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급해지고 막 불안해지는 거야. 사람이 잘 안 바뀐다 그랬지 내가 옛날 캐스트에서. 잘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큰 결심을 가지고 겨울 때 원래 했던 결심대로면 지금 시점에는 뭔가 개념은 다 끝내 있어야 되는 건데 뭐 한다고는 했는데 우왕 좌왕 애들 여기까지 온 거야.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좀 어렵게 나왔어. 막 이 난리 난 거지. 그럼 전 6등급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냥 6등급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어쨌건 자기가 원래 목표하는 점수는 되게 높은데 자기 위치는 낮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죠. 나는 지금 100점을 받아야 돼. 나는 1등급을 받아야 돼. 나는 의대를 가야 돼. 그러니까 주변에서 100점 받은 애 어딨지? 지금 1등급 받는 애 누구지? 걔네들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가서 봐. 봤더니 걔네는 이미 개념은 뭐 완벽하게 끝난 것 같아. 뭐 개념? 3점짜리 기출 이런 거 보지도 않아. 보니까 얘네들이 말이야 기출 문제를 막 분석하고 있어. 기출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그것도 기출 문제 어려운 것들 막 다 막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애는 벌써 기출 문제도 몇 번이고 다 봤대. 막 무슨 뭐 막 무슨 뭐 벌써부터 모의고사 막 보고 있어. 그걸 보면 나도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지. 왜? 나도 100점이어야 되니까 걔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저거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개념 학습을 뭔가 꼼꼼하게 한다? 아이고 이거 완전 뒤처진 것 같아. 큰일 났어. 딱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 환장하겠지. 막 우왕좌왕하는 거지 마음속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 그거 따라가시면요. 그냥 망합니다 진짜. 그거 따라갔다가는 진짜 엉망진창된다. 엉망진창된다. 그래 결국에 잘 들어. 결국에 여러분 그래 100점 받아야지. 1등급 받아야지. 100점이라고 딱 해놓자. 100점을 받아야 돼. 지금 현재 1등급 또는 100점이라고 얘기합시다. 얘네들은 말이야 수능 때까지 탄탄한 100점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해나가겠지. 이걸 해나갈 거야.
근데 나는 지금 6등급이야. 4등급이야. 3등급이야. 근데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렇다고 여기 탁 타잖아요? 그럼 그냥 망하는 거라고. 그럼 수능 때 5등급 나와. 아니 어쩌면 뭐 6등급 나와 똑같이. 진짜. 뭐 한 건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돼.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된다고. 기초가 탄탄해야 건물이 높이 지어지는 거야. 기초공사가 뭘까? 당연히 꼼꼼하고 완벽한 개념학습이겠지. 지금 시점에서. 그치? 개념학습이라 함이 그냥 뭐 공식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이 공식이 왜 이렇게 탄생하고 이건 왜 이래서 이렇고 왜 저래서 그렇고 다 설명이 돼야 돼. 그게 완벽한 개념학습이야. 쌤, 뭐 그거 증명하는 거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막 유형 풀면 되지 않아요? 아니라고. 뭐 선생님이 강의 때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친한 친구가 뭐죠? 친한 친구. 친한 친구가 있어 우리 반에. 그냥 이름만 아는 친구가 있어. 차이점이 뭐야? 친한 친구는 정보가 많아. 그 친구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아는 게 많아. 걔네 가족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내가 다 알아. 그냥 이름만 아는 친구는. 그냥 이름만 알고 생긴 것만 아는 거야 그냥. 같이 몇 번 뛰어놓은 거야 그냥. 그러면 갑자기 친한 친구가 막 미친 짓을 해. 미친 짓을 해. 그럼 친한 친구들은 어떻지? 아, 제가 왜 저런지 다 이해가 가. 다 납득이 가. 예측이 돼. 왜? 정보가 많으니까. 근데 이름만 아는 친구는 갑자기 미친 짓을 해. 뭐야 쟤 왜 저래 갑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뭐 똑같아요 진짜. 개념학습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건 왜 그렇고 저렇고 다 하셔야 돼.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 현재 100점 받는 애들 1등급 받는 애들 그거 다 거쳤고 그거 다 할 줄 알아. 어떤 공식이 있을 때 이 공식이 왜 이러니? 그러면 이거요? 이래서 이래요? 라고 설명이 된다고. 근데 한 3, 4등급 받는 애들은 이 공식 알아? 알아요. 알아요. 그거 왜 그런데?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풀면 돼요. 풀 줄만 알아 그냥. 결국에 100점 받고 1등급 받으려면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하셔야 돼. 꼼꼼하고 완벽하게 개념학습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어. 막 늦었네. 조급해하지 마. 자꾸 이거 쳐다보지 마. 결국에 이거 맞고 싶으면 지금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꼼꼼하게 해야 돼. 기출문제 나중에 봐도 돼. 왜 자꾸 뭐 따라가려고 그래? 누가 꼭 4월 달엔 기출 보는 거고 5월 달에는 뭘 보는 거고 6월 달에는 뭘 보는 거고 그런 이상한 상담 좀 하지 마. 이상한 툴에 맞추지 마. 사람마다 또 다 달라. 공부 능력도 다르고 지금 현재 지식도 다르고 현재 점수도 다 달라. 언제까지 뭘 끝내는 게 어딨니? 결국에 수능 때 가서 점수 잘 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자꾸 이상한 상담들 좀 하지 마.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이것 좀 묻지 마. 언제까지 끝내는 게 네가 잘 끝낼 때까지 끝내는 거지.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저 꼭대기 정상을 쳐다보면서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이러고선 그걸 쳐다보고 등산을 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대. 왜? 산 꼭대기 보니까 완전 높아. 와, 저까지 어떻게 가지? 뭐 좀 올라가다 보면 지치는 거야. 근데 말이죠. 등산을 가면 잘하는 방법이 뭐라는 줄 알아? 산을 잘 타는 방법이? 저 꼭대기까지 가야지 그래 맞는데 저 꼭대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저기까지만 가자 이거야. 나 여기까지만 가자. 그리고 열심히 가. 그래서 거기까지 가. 그럼 거기까지 갔어. 그럼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좀 쉬었다가 그래 이번엔 저기까지만 가자. 그리고 또 열심히 가. 그럼 거기 쉬었어. 이러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야. 여러분 공부 단계도 똑같아. 현재 자기 위치가 여기라면 근데 목표가 100점이라면 한 번에 일로 당연히 못 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옛날에 했던 걸 다 엄청 빠르게 거쳐야 될 것 같아. 그러니 자, 첫 번째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 안정적인 2등급이 돼야겠지. 그치? 안정적인 2등급이 어느 정도일까?
뭐 20일, 30, 29 이런 건 당연히 틀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19번 아니 뭐 20번 뭐야 28번 뭐 요런 거에서도 한 개, 두 개 틀릴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그 정도 됐어? 다시 말하면 3점 문제 당연히 다 맞히고 쉬운 4점 문제 싹 다 맞히는 정도 이 정도까지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지 일단은 자꾸 주변 돌아보지 마 우리 등산하듯이 일단은 여기까지 가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뭐 해야 될까? 꼼꼼하고 완벽하게 개념학습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야겠지 근데 기출문제도 뭐 킬러 문제 4점짜리 이런 거는 조금 두더라도 뭐 2점짜리, 3점짜리, 쉬운 4점짜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꼼꼼하게 개념학습을 하는데 현재 만약에 6등급이라면 진짜 아직 개념학습하는 것도 버거울 거야 어쩌면 기본적인 연산들도 아직 빨리빨리 잘 안 될 거야 뭐 이관대 뭐 벡터에서 뭐 연산 기본적인 것들 잘 안 될 거야 또 문과라면 또 뭐 로그 연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잘 안 되는 사람 은근히 많아 내가 다 알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또 뭐 이거 미적분 같은 건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잘 안 돼 그러면 하다못해 센 A스텝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 있는 기초적인 문제도 막 많이 풀어가지고 딱 내 걸로 만들어야지 딱 익숙해지게 만들어야지 그런 꼼꼼하고 완벽한 개념학습을 해야지 그걸 하면서 기출문제까지 한꺼번에 같이 하면 너무 해피한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럼 괜찮아 그거 조금 몰아놓고 일단 개념학습부터 꼼꼼하게 해 그리고 한 다음에 또 2점, 3점짜리 쉬운 기출문제 같이 병행하고 그 다음 좀 쉬운 4점짜리 가보고 괜찮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 누가 처음부터 킬러까지 완벽하게 되니 그런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없어 일단 여기까지 그럼 또 이런 질문해 쌤 여기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2등급까지 가야 될까요? 또 이래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지 물론 6월 모의평가까지 2등급까지 가면 너무 해피하겠지 그치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개념을 다시 시작한다면 4월달이죠 따지고 보면 그럼 4월이면 4월 5월 두 달 남았는데 글쎄 두 달 만에 개념학습 완벽하게 끝내면서 기출 막 분석해서 2등까지 안정적으로 딱 올라간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어떡하지 않다고. 9월 모의평가 때 2등급 떠도 돼. 돼. 지금 막 목표 100점에 이렇게 떠드는 애들이 보면 9월 모의평 끝난 다음에 수능 2등급이라도 받으면 3등급이라도 받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가 정말. 그럼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2등급이 목표인데 언제까지? 그런 건 우리 너무 하죠. 그렇다고 뭐 느긋하게 차근차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조금 빨리 가야 열심히 해야지. 막 압박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막 대충대충 빨리빨리 그리고 남들 막 뭐 하니까 얘가 뭐 하니까 제가 뭐 하니까 나도 그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막 한꺼번에 이러진 말라는 얘기야. 지금 개념 보면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 결과로 여러분이 보여주면 되는 거야. 수능 때 1등급 성적표, 100점짜리 성적표 가지고 딱 증명해 보이면 되는 거지. 그 전까지의 과정은 자기한테 가장 맞는 과정을 딱 선택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맞지. 그치?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 너무 뭐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또 맞아 하나 더. 그럼 또 이제 갑자기 선생님 그래요. 그럼 2등급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가요? 또 이거 물어보는데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거는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게 첫 번째. 알았어? 일단은 여기까지 가는 게 첫 번째.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 지금부터 개념 학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쨌건 온라인 강사잖아. 매년 온라인 강의를 해봤잖아. 이제 이거 개념인데 이거 개념. 개념 교재가 개념을 아이들이 막 이제 들을 거 아니야 강의를. 당연히 언제 많이 들을까? 겨울 방학 때. 그렇지? 겨울 방학 때 뭐 엄청나죠. 다 개념. 문제풀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지금 되면
개념이 막 좀 내려가면서 애들이 문제풀이를 막 해. 특히 기출문제 막 해. 좀 엄청 해. 막 문제풀이를 막 한대. 막 다 문제풀이 한다. 지금 개념 보면 약간은 뒤처진 느낌? 막 문제풀이 막 해. 그래,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문제풀이 하다가 6월 모평 이후부터는 막 모의고사 풀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여름방학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름방학이 되잖아. 그럼 여름방학이 되면 지금 정도의 패턴으로라면 당연히 문제풀이가 또는 모의고사가 어마막지하게 애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말이지, 여름이 되잖아? 그러면 다시 이 개념이 어마막지하게 애들이 해. 다시 여름방학 때 이걸 어마막지하게 다시 와서 막 이거 다시 막 교재 사고 막 하면서 엄청나게 다시 해. 뭘까? 딱 이거다. 막 남들 하는 대로 막 따라서 왔어. 그럼 여름쯤 가려고 한 6월 모평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하기는 뭘 엄청 했는데 막상 그게 나한테 적용이 돼서 점수화된 건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알아. 막 이것저것 해보니까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렸다는 걸 알아. 기초공사가 엉망진창이 돼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막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가서 뭐해? 다시 기본으로, 다시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여름에 와서 다시 개념학습부터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오는 아이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지금 이 캐스트를 본 학생들은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지금 괜히 깐죽거리면서 뭐, 기출을 막 지금부터 완벽하게 돌리겠느니, 뭐, 킬러를 가겠느니, 이러면서, 아,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래, 나는 내 위치에 맞게 꼼꼼하게 개념학습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름에 돼가지고 점수가 탄력을 쫙 받으면서, 더 빨리 가게 될 거야. 괜히 깐죽거리는데 그때 가서 다시 기초부터 한다고 막 이러고 있을걸? 그거 보면서, 아, 잘 됐다. 내가 그래도 지금 요 캐스트 참 보기 잘했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차근차근 해서 결국에 수능 때 가가지고는 1등급 100점 받고 여러분 지금 목표하고 원하는 그 대학교 학과에 무조건 합격하게 될 거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늦지 않았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대신 또 우왕좌왕하고 또 뭐 다시 계획 짜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 지금이 진짜 마지막. 알겠죠? 네, 이제 오늘 요 캐스트 본 게 마지막. 알았죠? 여기서 끝. 여기서 더 이상 막 이상한 얘기 안 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차근차근 개념부터 하셔가지고 개념부터 딱 차근차근 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합시다. 알겠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